한동훈 응? 한동훈 당 대표님이 응? 김건희 여사를 깠어요. 그렇지. 지금 이번에 뭐 선거 치르면서 엄청 깠는데 왜 깠을까요? 살을 나니까. 자기가 살 살라고. 응. 여론이고 여론이고 또 같은 국민의힘 당 내에서도 양심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. 그런 사람들 분열 막기 위해서는 당이 먼저 살아야 되잖아. 어차피 김건이라는 사람의 잘못된 그런 거는 어차피 수면 위에 떠오른 거고 주소 담을 수 없고 뭐 말을 수 없고 없앨 수 없는 거잖아. 그니까 러 자기 스스로도 살을 하니까는 내쳐야지 간단한 일이지. 그니까 러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참 머리 좋은 거야. 그리고 정시를 짧게는 했지만 지금 단수가 1단에서 2단, 3단 올라가고 있는 거지. 그니까 살라니까 간단해. 여론 모으고 당론을 갖다가 모으기 위해서. 어쩔 수 없지 뭐. 그 얘기도 있어요. 이제 선거 때문에 깠다. 당연하지 그것도 있지. 선거 이후에는 안 깠거든 이런 얘기가 있는데. 그렇지 않을걸? 그렇지 않다. 여론이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한테 등을 돌리고 있는데 거기에 깐다 안 깐다보다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자꾸 그 전에부터 얘기했잖아 침몰하는 배라고 침몰한 배에서 내려야 살아.